빙하기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세웠다. 지구의 자전축은 천천히 도는 팽이의 끝처럼 흔들리며 도는데 대략 2만 3천 년의 주기로 태양과 가장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한다. 자전축의 경사각도는 23.5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4만 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 또 지구의 공전 궤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었다가 길쭉한 타원형으로 바뀐다. 그 주기가 10만 년이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조합에 따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양이 달라진다. 그 법칙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의 학설이다. 태양의 복사열이 많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때는 간빙기가 되고 복사열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온이 떨어지면 빙하기가 된다. 한때 빙하는 북반구의 대부분을 얼음으로 덮기도 했다.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빙하가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것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으로 나타난 것이다.